자, 여러분, 또 우리가 살펴보죠. 348페이지 정비사부 시행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349페이지 시행자 파트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시행 방법하고 시행자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시행 방법은 본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중요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효과 보았죠. 그래,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이렇게 지정되면 이 안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이때 시행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또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사업 시행 방법하고 시행자를 체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업 시행 방법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사업별로 잘 짝짓기하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이 다섯 개가 있구나. 이렇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다섯 개 있다. 다섯 개가 생각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섯 개.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두 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다. 재건축 사업은 시행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개수하고 그 내용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되면 또 떠오르거든요.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우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무엇이 있는가 이거 같이 볼까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바로 이 사업 시행자는 349페이지 나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 눈으로 찍어보세요. 34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에서 가로 1번 보면 누가 시행자 나오느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한다. 그것도 체크하고.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진행하구나. 이렇게. 그러니 보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 누가 돼요? 시행자가 바로 이 사업은 주로 이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해줘요. 그래, 이것은 이렇게 공적 주체가 주로 하니까 또 한국토지정사 주택공사, 한국토지정사라는 지방공사를 토지주택공사라 하죠. 토지 주택공사 등 하잖아요. 느낌이 오죠? 얘네들이 주로 합니다. 또 얘네들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손잡고도 하겠지만 주로 얘네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공공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주관계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정부사업입니다. 그래, 이 주관계사업은 시행 방법이 다섯 가지 있단 말이죠. 얘네들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 주관경 개선 사업장인 그 달동네 표면처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뭘 정리하느냐? 시설들. 도로, 공원, 공영시장, 또 공동구, 상하수도 같은 거. 그리고 경로당 같은 거, 어린이터 이런 것들 싹 깨끗하게 정비하죠.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설,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정비 기반시라는 것은 도로, 공원, 광장, 녹지,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동 뭐 등등 하천 이런 것들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정비 기반시는 그런 것이고 공동 이용시설 놀마작세지 구경 타가수 이런 게 떠올라야 되죠. 놀이터 마을에 간짝 해서 놀마작세지 구경 타가수 이렇게 안기부 말씀드렸죠. 그런 시설을 이네들이 가서 깨끗하게 정리해 준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확충하고 설치하고 있으면 또 확대해 주고. 그리고 그게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한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동호 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동호 소재가 지네들 주택을 스스로 보존하고 이렇게 하고 시설을 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약적으로 스스로 계량 방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들이 그 시설을 쭉 새로 설치 확정하고 토지동호 소재가 지네들 주택을 좀 보존 좀 계량해서 하는 방법. 이걸 약적으로 스스로 계량. 이런 방법이 있고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들어가서요, 그 동네를 싹 밀어버려요. 밀어가지고 구역 정리합니다. 이렇게. 구역 정리. 싹 밀어가지고. 그래서 예쁘게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네들한테 우선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 이때 그 토지를 싹 넘겨받, 싹 밀고자 할 때 넘겨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용. 그래, 수용해서 싹 밀어가지고, 수용할 때는 전네들한테 땅값, 집값 다 보상해 주겠죠? 그래서 수용해가, 이 토지동호 소유자가 이네들이요. 이네들이 토지동호 소유자한테 다 수용해버립니다. 그 구역 전부 일부를 수용해가지고 싹 밀고, 예쁘게 구역 정리해서 건물 지어서 전네들이 주택 분양받기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줘요. 그리고 그 토지동호 소유자한테 그냥 대지 만들어서 너네들 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토지동호 소유자가 아닌 일반 기업가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수용방법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하나도 안 뺏고요, 그냥 싹 토지구역 정리해서 야 너네들 땅 받아가라, 너네들이 주택 지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 화한지 공포함이라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넷째, 전애들한테요, 야 너네들 거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 감정 평가법 두 배 이상 동원해서 매겼더만 A 것은 2억, B 것은 3억, C 것은 5천만 원, D 것은 2천만 원, 이렇게 싹 감정가를 매겨가지고 싹 부시고, 자 너네들 분양받고 싶으면 우리가 바로 시행자로서 아파트 그 85전부터 자리로 싹 분양해서 팔 거야. 이건 분양가가 3억이다. 그래서 종전가 3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은 서로 교환하면 되니까 돈 낼 거 없다. 분담하면 낼 거고 0. 2억짜리를 종료 가지고 있는 친구 분양시하면 3억짜리 분양받아 1억 내놔라. 청산 이렇게 하고요. 2천만 원짜리 종전가 가지고 있는 친구 너는 이거 분양받아 2억 8천 내놔라.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부하는 이렇게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봤던 그런 방식을 섞어서 할 수 있어. 두 개 이상. 이걸 뭐라고 하냐? 혼용 방법. 이 혼용 방법은 유일하게 주거환경 개선사 할 때만 허용되고 다른 사업 할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다섯 가지 있죠.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를 잘 새겨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보겠는데요. 재개발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 두 개. 하나 뭐냐? 이거예요. 환지 공방법. 또 하나 뭐냐? 관리 처분 계획 방법.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관하고 환이 되죠. 그런데 아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을 한다. 그래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때 이 공급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건 주택 그리고 부대 복리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해줘요.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여기 발자가 빠졌는데 재개발 사업이랑 또 관리처분계획 따라 한다고 했죠. 근데 관리처분 따라 이걸 공급할 때에 뭘 만들어서 공급하느냐, 이것은 공급하는 내용물이 건축물. 건축물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적에서도 할 수 있고 상업적 공업적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할 때는 바로 건축물. 이 건축물은 상가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더 넓은 의미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해요. 여기는 주택으로 한정하고요. 관리처분을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바로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환지는 안 돼 있을 때.
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환율은 절대 안 된다. 아파트 오래된 거 부시고 아파트 부시고 거기다가 토지구역장에서 야 이거 땅 받아라 이렇게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재건축 사업은 환지 공방은 절대 안 되고 재건축만 바로 관리청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절대 안 되고 관리청 부셨으면 집져 가지고 다시 분양해서 줘라 이거죠. 그게 관리청객인데요. 이 재건축 사업할 때는 관리청에 따라 공급할 때에 공급할 때 말입니다. 공급물이 좀 차이가 있어요. 뭘 건설해서 공급하냐? 이것은 공급하는 내용물이 주택하고 부대시설하고 복리 시설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오피스텔. 그래 무슨 사업할 때는 오피스텔까지 만들 공부할 수 있냐? 재건축할 때만 관리 청구를 할 때 이때 오피스텔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땅이 준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이럴 때만 오피스텔 건설 공부를 허용하고 있어요. 재건축할 때.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장인데 여기 1000세대에 바로 연면적이 1000세대 졌다 합시다. 연면적이 1만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바로 30% 이하만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1000에 30은 약 3000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오피스텔로 연면적 만들어서 공급을 허용합니다. 그래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그 재건축 사업자 만들어지는 건축물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만 허용된다는 것. 이것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349페이지 위에까지 연결돼요. 349페이지 오른쪽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비사업 세 가지 시행방법을 보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비교를 해보면 이 정비사업 시행방법에서 관리 청구경은 다 나오죠. 세 가지 사업 다 관리 청구경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다만 공급하는 내용물만 다르죠. 건설에서 공급할 때 내용물만 다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건설 공급해 줄 때 주택, 부대, 복리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건축은 바로 공급하는 내용물이 건설 공급하는 것이 건축물로 확대되어 있고 재건축은 공급할 때에 주택, 부대, 복리설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나온다 이런 차이점을 눈높이게 주시고 이 세 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 관리청구 된다, 관리청구 된다, 관리청구 된다. 그런데 환지 공급 방법 있죠. 이 재개발도 환지 공급 돼요. 그런데 재개발도 되고 주거환경 개선도 되죠. 그런데 재건축은 절대 환지 공급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한눈으로 좀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눈으로. 자, 그래서 이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관리 처분객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다 하여서 만들어진 법이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이요. 정비법이 존재하는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관리 처분객에 따라 그 건설 공부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정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법에서만 관리처분객이란 말 나오고 다른 법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관리처분객은 정비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래서 관리처분객이 나오면 정비법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관리처분객 아주 중요해요. 그래 만약 이 사업을 하는데 환지 방법을 한다. 환지 공법을 한다. 그때 환지 공법을 통해서 재개발하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닌 전법,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방식 시행방식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랬죠?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 혼용방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환지 방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할 때는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간다, 사업이 끝났다, 준공 검사 받는다. 준공사 끝나면 바로 욕심으로 환지 처분해 준다. 환지 처분하고 그다음에 증환지, 감환지, 적환지, 뭐 입주환지 같은 거 한다. 환지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산금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환지 등기에서 끝낸다. 이런 거 했죠. 그런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그대로 이 사업할 때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준용. 갖다 적용한다. 이걸 준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별도로 환지 공급 방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끝났죠. 그 절차 준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용 방법을 가지고 한다. 수용 방법을 할 때 바로 수용에 따른 일반법이 공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 공치법이죠. 그 법을 갖다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하고 이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 3개 두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을 먼저 정해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해서 끝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거의 없죠. 이렇게. 그래 정비법은 무슨 방식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존재하고 있다고요? 관리처분계획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시행자들을 또 보죠.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를 보면은 이 주관계 개사 사업 시행자 정면 했죠. 누가 주로 사업을 해 나가느냐? 시장, 군수 등이라고. 바쁘면 누구를 찍어준다고요? 토지 주택공사들. 이렇게. 근데 이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 등이라는 것은 약자로 그렇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약자로 시장 군수 등. 그래서 그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누가 시행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자치구청장. 저 수원시에서 누가 하느냐? 시장 수원시. 저 연천에서 누가 하느냐? 연천군수. 그네들이 주로 시행자가 되는 거죠. 세종시에 산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 산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그거예요. 알겠죠? 그네들이 바쁘면 이네들, 야, 너네들 가서 사업 좀 해라. 라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 토지주택공사 등이 뭐냐? 이미 용어청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만다. 그래서 그네들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냅니다. 이때 주관경 개선 사업을 이네들이 시행자가 돼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럴 때 막 들은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시장수 등이 야 네가 가서 좀 사업 좀 해라 라고 찍어줄 때는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알고 계세요 라고 토지동서의 가반수의 동의받고 찍어주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방법에 따라 여기에 있는 친구들의 동의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349페이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에서 가로 1번, 2번, 3번 나와있죠? 넘어가 봐요. 넘어가셔서 가로 4번까지 한 문구. 그래,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를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 문구입니다. 크게 한번 봐보세요. 같이 349페이지면 이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과에서 정비 기반설 공동 이용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계리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아까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 방법이 5개가 있었잖아요. 5개 했었는데 첫 번째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사박했다라고 딱 찍어놓은 장소가 있다면 누가 시행자 되냐? 이네들 온단 말이에요. 이네들. 그럴 때는 시장군수 등이 와서 직접 하기도 하고요. 토지동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증해서 시행을 하게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토지동사자 얼마의 동의받고 보내라고 했냐? 가반수. 그런데 2번, 이 주관경 개선사업, 주관경 개선사업이 수용방법도 아까 있었고 그다음에 환지방법도 있었고 관리처분계획방법도 있었죠. 혼용방법. 근데 여기 2번 보면 시행방법이 수용방법이다, 환지방법이다, 관리처분계획방법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도 시장 군수 니네들이 가서 직접 해도 돼. 당연하죠.
너네 하기도 하고 너네들 하기 싫으면 밑에 있는 애들을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떤 애냐? 바로 동그라 1번. 시장 군수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 자를 사업시행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어떤 자냐? 토지 주동사 등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바로 니은 바로 이 공적 추진 국지공이 총 지분 50%을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공범이 있다. 이네들을 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네들을 공적 주체를 사업시행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공적 주체하고 민간인 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민간사업자거든요. 2번은 그거예요. 시장 군수가 일에 해당하는 자 일에 해당하는 자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네들이죠.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던 공법이 이네들하고 민간업자인 바로 건설업자 또는 그 기업의 건설산업 기본부들은 타당성을 그 오타나 타당성을 그 말 주버려요. 밑에도 타당성을 그 말 주버려요. 편집하면서 그 잘못됐구만. 그래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이렇게 써요. 건설업자 오타나스 건설업자로 써요. 타당성을 주어버리고 건설업자 밑에도 주택법에 따른 그 타당성을 로 그것도 주어버려요. 그래 타당성을 그 자리에 따라 건설업자 이렇게 써요. 그래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이렇게 돼. 그래서 타당성을 그만 주버리고 타당성을 그만 주고 그랬다가 건설업자 두 가지 똑같이 숫자. 그래서 이런 민간업자하고 공적 주체를 묶어서 사업시행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가로 3번 2에서 지금 이렇게 공적 주체가 수용 방법 그 다음에 그 환지 방법 관리 처분의 방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들어가려고 그래. 여기 주관계 개선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네들이 공적 주체가 들어가더라도 이네들한테 동의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동의가 필요하냐? 이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3분의 3의 동의와 그리고 세입자 가반수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서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사유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어떨 때냐? 여기 토지동호 소유자가 100명인데 세입자가 그 수에 비해 2분의 1밖에 안 살아. 그럴 때는 세입자 동의는 받지 않아도 돼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호 소유자 2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때는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돼요. 또 2번 정비구역 지정구실 현재 해당 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공동주택이라 공공주택인 임대주택, 임대주택 공동택이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그 주택만큼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대상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사 인정하면 세입자 동의는 얻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량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첨객 방법으로 사업을 할 때도 세입자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시장 군수가 가서 직접 하든 토지 주택공사 등을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끔 하든 이 장소가요 사업 들어가 전에 천재미 발생 난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돌아가시고 난이 났어. 그때는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되겠죠. 시급하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 있는 토지동수자 동의를 아예 생략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떨 때 천재미 발생해서 긴급성을 할 때. 4번 시장 군수는 천재미 발생해서 또 건물이 붕괴도 많이 났다. 긴급하게 정비사업인 주관경 개선을 해야겠다. 이때 정비사업은 주관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으면 토지동호 소유자 세입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자신이 가서 사업을 해도 되고 토지주동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를 생략하고 이네들 동의 생략하고 이네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관경 개선할 때 천재 발생하면. 근데 여기에 살아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살아계신 분들한테 이런 사이로 우리가 급하게 언제 무슨 번호 가지고 사업합니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된다. 마지막에 통보 받으시 바랍니다. 통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그때 말을 만들어버려요. 시행자라고. 2번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보겠는데요. 이 재개발 사업은 시행자를 두 가지 경우수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토지동수자 지네들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해도 돼요. 근데 20명 이상이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토지동수자가 직접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거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2번 토지동수자가 하기도 한다. 어떨 때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토지동수자가 저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동수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어. 저 안 만들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20명 미만이면 저 안 만들고 직접 토지동수자가 시행자가 되고 20명 이상이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요.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 이 조합이라 됐든 토지동수자가 됐든 이네들 사업할 때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면 사업병도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고 사업에 통해 이익이 나면 이익도 자기가 다 가져요. 근데 사업병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돈 많은 자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어요. 이때 공동시행을 하면 비용도 같이 부담, 사업병, 이익도 같이 나눠요. 그래서 조합이 공동시행할 때 다른 자하고 이렇게 손잡고 하려고 한다. 그때는 조합원의 가반수 통해서 해야 되고 이 토지동수자가 다른 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 가반수 통해서 공동시행하네요. 이때 공동시행 누구하고 손잡고 할 수 있냐? 아까 시장 군수 있었죠. 이네들 시장 군수 등하고 할 수 있고 토지 주택공사 등하고 민간업체 건설업체 등록사업자 그다음에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이라 이름을 바꿨어요. 이번에 한국부동산원하고 같이 신탁업자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원래 한국감정원이었는데 용어를 바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한국감정원은 이제 간판 내렸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때는 제 안에 있는 토동수요가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요. 재건축 사업 조합 만들어가지고 조합해야지. 여기는 토지동수자 하는 거 아니다. 절대 토지동수자 하는 거 아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토지동수자 하는 거 아니야. 재건축. 그래서 조합 꼭 만들어야 돼. 이때 조합도 자기가 단도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어요. 공동시행할 때는 시장 군수 등 토지 주동사 등 그다음에 민간업체 건설업체 등록사업자 공동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 공동시행할 때는 조합의 가반 조합의 구성이 조합원은 가반수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눈으로 봐두십시오. 자, 이제 시행자를 봤는데 무슨 사업할 때는 시행자가 조합이 나오지 않았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 조합이 나오지 않는다. 조합은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만 나와요. 재개발 정비사업자, 재건축 정비사업자 이렇게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합을 절대 만들지 않고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것 절대 아니다. 이 조합이라는 것은 토지동수자가 만든 건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동수자가 조합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동네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까 공적주인 시장군수 등이 가서 하기도 하고 토지주동사 등을 시행자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사업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억할 때에 토지동수자가 다 죽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까 조합은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 그래 앞으로 이제 이 정비법상 조합이 나왔다 그러면 재개발 조합 아니면 재건축 사업 조합이다. 그래서 정비법상 조합은 정비사업에서 만드니까 정비사업 조합이라 하는데 정비사업 조합하면 결국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을 대표하는가? 재건축하고 재개발.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는 원칙은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지. 시행자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재개발을 토지동수자가 직접 한다 그때는 조합을 만들 필요 없죠. 근데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행자로 나오니까.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주십시오.
351페이지 공공시행자가 나오고 대행시행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 지금 재개발하자, 재건축사업하자라고 딱 이렇게 지어놨어요. 정비다라고 지어놨는데 여기에서 천재임이 발생해서 난리 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네들이 조합 만들어가지고 또 사업하기는 너무 벅찰 수 있죠. 그때는 시장 군수 등 가서 직접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 내용이 가로 3번에 나, 가로 2번에 나옵니다. 가로 2번이라 351페이지 가로 1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공공시행자 해서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다음에 해당한다. 1번부터 8번 쫙 나있죠. 그럴 때는 직접 자기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하고 토지 주동사 등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진행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중에 1번만 볼까.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그럴 때는 바로 이 공적주의 시장수 등이 직접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막 흐름만 그것만 봐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2번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 352페이지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박스 역시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난리 났다. 그랬을 때에는 바로 토지소자 등 토지등 소자라든가 민간합동법이라든가 신탁업자로서 이유 요건 저 밑에 보면 지정개발자 요건 있죠. 지정개발자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야 네가 가서 사업해도 돼 라고 찍어줘요. 그러면 그 자를 지정개발자를 합니다. 그래서 오 재개발 사업 재건축 할 때는 지정개발자라는 친구들도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그 정도만 딱 보시고 그 다음에 03번을 보시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사업 등재가 나와있죠. 자 가로 1번 보면 시장 군수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동그라미 1번 보면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또 권리관계 분쟁으로 조합이라든가 토지노사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바로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지금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 바로 토의동 소자들이 분쟁이 일어났어. 조합장 고발해서 감옥 가버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이 직접 하기도 곤란하고 토의동 소자가 직접 하기도 곤란하고 조합이 직접 하기도 곤란해. 그럴 때에는 바로 이 시장수 등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자 되어서 사업할 수도 있고요. 그걸 대행시행이라고 그래. 대행. 또 토지 주택공사 지정개발자에게 야 네가 가서 좀 조합 대신 토지농수전 대신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시장수 등이 할 수도 있고 또 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지정받아서 지정개발자가 와서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대행을 하고자 할 때는 가로 2번으로 가셔서 동그라미 1번 이 사업 대행자는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대행할 때에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부터 고시로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 고시까지 줄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이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면 됩니다. 이때 이 아까 재개발 재건 사업을 조합 대신 토지농소재 대신 또 조합 대신 시장 군수 등이 또 토지 주택공사 등이 지정발자가 대신 가서 대행자가 돼서 사업한다. 그때는 누구 이름을 가지고 사업하느냐? 자기 이름. 근데 누구의 계산하냐? 이 시행자. 이 시행자의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업 시행자 계산 갖고 한다. 그 말은 사업 비용은 시행자들 거. 이네들 거 하고 합니다. 이네들 거 하고 이름은 바로 자기 이름 갖고 사업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3번을 보시면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의 청구할 보수 비용 상환에 관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 이네들한테 돈 받을 게 있어. 아까 대행해서 일해 줬으니까. 그때 보수, 비용 이런 상환 권리는 이네들한테 돈 달라고는 안 줬다 그러면 이네들한테 귀속될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지 건축물 압류하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래 04번 계약의 방법, 시공자 방법은
다음 시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353페이지 시공자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 짓죠. 자, 좀 한 3분만 좀 기다리십시오. 자, 봅시다. 간단하니까. 이 조합이 사업을 한다. 토이동호 소재가 사업을 한다. 자, 그때 지네들이 시행자입니다. 근데 이 시행자가 이렇게 사업장에 들어와서 정비고로 증대된 이 사업장에 들어와서 노프랑시민인데 이거 다 철거하고 여기다 부시고 대지 만들어서 여기다 다시 아파트 건설하냐. 이런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은 시공 능력이 있는 바로 법적으로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네들이 건설산업기본법대로 건설업자. 또 건설업자로서의 지를 갖고 있는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이네들만 바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자들은 시공료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게 됩니다. 이때 시공료를 선정할 때 선정 시기가 있고 선정 방법이 있어요. 이때 조합은 언제 선정하냐?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 토지등 소재는 언제 하느냐? 사업시 인가를 받은 후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조합총회로서 경쟁 피할. 이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근데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다. 그때는 정관 시험을 따라 선정하면 돼요. 근데 이 토의동호 소재는 어떻게 선정하냐? 자기들이 만든 규약이 있어, 규약.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면 돼요. 그리고 시장, 군수들이라든가 토지, 주동사, 지정개발자, 얘네들은 시행자 지정고시 후 바로 이 시공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넘어가서 보면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서면 계약을 합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통과하고 354페이지 시공자 선정만 보겠어요. 시공자 선정 보면 가로 2번 시공자 선정에서 1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은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 거기다 체크 조합청에서 경제비찰 이해상 유치한 수익계약 방법으로 그 또 타당성을 그 말 줘버렸어요. 타당성을 그 말 줘버리고 왜 이게 작업을 이렇게 하셨는가. 타당성을 그 말을 지워버리고 타당성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설업자 X세요. 건설업자. 건설업자. 타당성을 그 말 지워버리고 거기 내려가면서 그 말 나와요. 또 동그라미 2번도 두째 줄 동그라미 3번도 셋째 줄 타당성을 그 말 나오면 그 말 줘버리고 건설업자로 수정해. 이게 편집하면서 그걸 다 실수했구만요. 자, 그래서 타당성 주고 그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야 된다. 조합원이 100명이 하면 바로 정관이 시험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번 특히 중요표. 토의동호 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신가를 받은 후 그때 체크하고 규약에 따면 규약이 규약이지 경쟁입찰 뭐 틀려요. 그래 규약이 시험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한다. 3번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 토지주동사 등 지정개발지를 사업시행을 시행할 때는 그 다음에 딱 줄 거예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수 경쟁입찰 또는 수익예법으로 타당성을 지워버리고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타당성을 지워버리고 건설업자 다 수정하세요. 여기까지 좀 잘 봐주시고 동그라미 4번을 봐보세요. 동그라미 4번도 꼭 읽어주세요. 이 시공자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시공을 선정할 때 특히 주민 대표의 토의동 소유자 전체 측에서 이 시공을 추천할 수 있어. 시공을 추천해 주면은 이네들이 맞는 조직, 토의동 소유자 맞는 조직이 주민 대표라는 게 있고 토의동 소유자의 전체가 있거든. 그래 이네들이 바로 이 사람을 이 업자를 시공을 좀 해주세요 추천하면 그자들이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니까 그네들이 추천한 자를 시공료를 꼭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 5번 주민 대표라든가 토의동 소유자 전체가 시공료를 추천해주면 사업시행자들은 바로 추천받은 자를 시공료를 꼭 선정을 해야 된다. 봐주십시오. 동그라미 6번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을 좀 철거 공사를 꼭 포함해야 된다. 여기 건설업자들을 시공으로 선정받았어. 등록사업자 시공으로 선정받았어. 그래서 이때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 그때 기존 건축을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라는
철공사를 계약에다 꼭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 05번 조합설 비추인회가 있죠. 조합설 비추인회, 이것은 이제 정비사업조합이 되겠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정비사업조합,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안녕히 계십시오.